여기에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어떻게 중형결사를 하면서 일단은 내가 내 입으로 너 나가라 나가라 그러기는 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비글즈 처음에 창단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멤버 트레이드를 할 것이고 분명히 뺄 사람 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다가 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청자들한테도 말을 했었고 어 이건 정치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멤버가 싫어가지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맞죠? 네네. 근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가 멤버 크론이 많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뭐 나가라 그러기보다는 진짜 왜냐면 이 중에 비글즈를 하면서 내가 비글즈를 왜 들어왔지? 아니면 혹은 내가 비글즈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나는 이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은 난 비글즈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비글즈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다 싶으면 이런 자기 발로 나가는 자기 발로 나가는 왜냐면 이거는 시청자들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어. 아, 창의력 아니야. 무당이라는 거 아니야. 형,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너무 그림이 좀 이상해. 너 나가. 너 비글즈 나가. 도움 하나도 안 돼. 어? 너가 맨날 다른 바 사판 다니고 비글즈 그냥 실주만 시키는 거야. 너 나가. 이럴 순 없잖아요. 외시죠? 아하! 예시 맞죠? 외시죠? 예시예요. 예시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이나마, 어, 그냥 나는 술이 다 같이 하고 싶어. 어, 다 같이. 왜냐면 지금 잘해왔고, 어떻게 보면, 비글즈 컨텐츠를 항상 다 흥행시켰고 그랬는데, 조금이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나는 그냥 비글즈 나가서, 그냥 개인 방송 하고 싶다. 어, 그런 분들은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판을 까는 거예요. 요거 내가 먹을 테니까. 오늘 만약에 안 나가면은 앞으로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건가요? 없어요. 내가 해체시킬 때까지 기회가 1도 없어요.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건. 아니면 혹은. 자기가. 뿌리가 쭉 올라가니까. 아, 모르게 올라가. 아니. 그럼 이야기해보세요. 예. 아, 얘 계속 웃고 있네. 아니야. 너 오랜만에 모이니까 너무 좋아서. 와, 1분기 그 중간 결산인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자, 그래서 일단은 다 동의하시나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아, 따라가야죠. 이렇게 다 동의를 네. 받았고 여러분들도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가든 저 새끼 왜 나갔냐.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박수 치는 그림으로 떠나보내자. 왜냐면 여섯 명이 때문에 한두 명 나가도 비글즈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 넣으면 되고 아니면 그 멤버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왜냐면 자기가 내가 너무 싫어. 아 나 비글즈 와, 또 부르네. 너무 싫어. 나 그냥 개인 방송 득대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왔지? 이렇게 돼버리면 컨텐츠 할 때도 우리도 미안하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감정만 쌓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다들 동의합니다. 하면서 생각 좀 많이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아, 아시겠죠? 이건 그냥 채팅당 민심 말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생각대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누가 나갔다 그래 배신자 프레임 씌우거나. 그래서 제가 청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점이 여러분들도 누가 나가든 여러분들 배신자 프레임이나 뭐 이제 비꼬는 듯이 채팅 치는 거 있잖아요. 와 저 새끼는 진짜 비글즈 한 곳도 없는데 또 나가네. 와 인성 쓰레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본방 채팅만큼이나 중계방은 여러분 안 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본방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수고했다 라면서 박수 쳐주는 그림으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정직하게 듣고 계신데 이분도 맞아요?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너는 남아야죠. 너는 되게 정직하게 듣고 있어. 아, 너 지금 나가는 거야. 나 잊을 거야, 개새끼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런데도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소롱이도 하도록 할게요. 소롱이도 하자. 소롱이도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글즈 중간 결사. 이런 걸로 창현 형이 이런 걸 잘하죠. 역시 문제는 잘해. 역시 나는 믿고 있어 형 알지? 난 믿고 있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주말 중간 결산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보들 왜냐하면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PPT 만들어 달라고. 왜냐 멤버 한 명당 비글즈 들어와서 잘된 사람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직원 보고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먼저 할 거냐면 코트 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형 무슨 뭐 선빵살이야? 아 그 PPT 준비해 온 거야? 아 예. 랄프야 그거 좀 갖고 와봐라. 소령이 하면 소령이부터 가자. 소령이부터 가도 가야지. 앞으로 그냥 하시고. PPT 가네. 가만히 있어. 자 있나요? 선빵살이야. PPT 가져왔나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아 씨발 그 준비하라 그랬잖아. 아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아니 아니요 그거 보면 되지. 유튜브 딱 보고 구방송 통계 보면 되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성태부터 합시다. 성태부터. 나부터 오케이. 자 과연 나는 근데 태현아 너 들고 와.
자, 근데 다들 멤버 성태 생각 어때요? 비글 들어와서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으면 싫은 본 것 같습니다. 이득. 득실이 좀 있어요, 성태는. 아, 확실히 득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라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좀 무조건 이득이지. 전 딱 말할게요. 별풍선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실은 별풍선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해. 나랑 똑같네, 이 새끼가. 맞지. 아니, 야, 다 통계가 있으니까. 돈이 크잖아, 근데. 통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다 밝힐 겁니다. 자, 상마부, 너 아까 준비한 게 그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자, 틀어주시고. 자, 성태는 옆에 와주세요. 네네네. 다른 사람은. 근데 성태 씨가 비글즈 들어와서 돈을 많이 잃었나요? 예? 돈을 많이 잃었나요? 자, 나가봐, 내가 할게. 아, 방송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잘 만들었네. 방금 만든 거야. 계속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 상마마. 홍보에서 만들어준 짤 아닙니까? 채팅창 이거 작고 4분 50일째 빼야지. 자, 표정 왜 저래? 자,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스토리텔링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에 밝히면서 이제 나가든 있든 할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글즈. 나는 솔직히 성태가 이득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약간 좀 이득 봤다고 생각해요. 자, 풀하면 이게 아마 풀하면 할 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잘 만들었네. 아, 펭귄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펭귄에서. 방금 만든 거야, 이거. 자, 크로마키 이거는. 오, 좋아. 자, 검색어의 변화. 성태. 와! 이게 비글즈 들어왔어.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를 치고 거의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성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글즈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있을까? 원래 몰랐는데 비글즈 들어와서 아는 사람들. 좀 크죠? 아, 그리고 이게 1%가 존나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가 개 큰 거야. 원래 비글즈 아예 없었거든.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김성태, 배그 성태의 끝이었는데, 지금 비글즈 소룡, 막 이렇게 좀 나오는 거. 소룡이 뭐예요? 철구.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있는데, 어떻게 저 코트랑 나는. 아니, 야, 진짜. 왜 없어? 형들, 와, 진짜네? 와, 야, 자, 배급이지. 자, 근데 나 1%밖에 없나? 1%의 지분이 그래도 크네요. 존나 커, 근데 1%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1%. 여기 소룡이가 1%네. 자, 10월 검색어. 방금은 9월달이었고 이건 10월달입니다. 10월달. 네. 와, 2%까지! 형 올랐네. 올랐어. 와. 옆에 감수는 뭐야? 근데 감수는 뭐 있잖아? 강킹봉 그것 때문에. 맞네, 10월달 강킹봉 했었네. 맞아. 강킹봉 때문에. 와, 잠시만. 철구랑 똑같은데? 야, 근데 봐봐. 철구가 있는데 비글즈가 1%다. 이건 진짜 큰 거야. 맞아, 큰 거야. 진짜 큰 거야. 맞아. 강킹봉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강킹봉 한 번 했죠. 근데 철구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왜 비슷하지?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남순. 남순이도 솔직히 시청자 팬덤이 세. 맞아. 그리고 남순이 형이랑 합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 자, 다음. 팬츠 교착기의 변화. 아, 이거 진짜 놀랍니다. 와, 뭐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8월달부터 보시면 돼요. 8월달부터 즐겨찾기가 이렇게 대박이다. 오는 거예요. 비글즈 때문에. 아, 진짜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야, 다 볼래 봤어. 아,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 엄청나게. 와, 그래프스 장난 아니네. 확 올랐어, 확. 와, 3배? 와,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여러분들 맞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고인물 거의 아예 유입이 아예 없다시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면서 이것도 비글즈 맞아, 한 후보부터 야, 큽니다,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100만도 있잖아, 얘. 와, 멤버 확정. 자, 다음 거. 이건 뭔가요? 이거, 잠깐만, 이건 뭐죠? 이거 팬클럽. 요것도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 8월 달부터.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그차기가 어떻게 많아졌기 때문에 팬클럽도 자연스럽게 맞지. 따라오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 새끼 이득 존나 봤네, 개새끼가. 나 이득 많이 봤다니까. 이득 존나 봤어. 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확 올라갔어요, 진짜. 유튜브의 변화. 아, 이거. 자, 오랜만이네. 비글즈 콘텐츠들이네요. 이게 예. 뭐냐면은 원래 제가 제 게임만 주로 올렸는데 이제 비글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와. 조회수 잘 나와요. 아, 사실상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존나 X같았거든요. 유튜버 뭐야? 철로가 유튜버 억제이기다. 솔직히 나는 이거 웃고 넘기지만 이거를 들으면 솔직히 한편으로는 마음에는 내가 여기서 찐텐 부리면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되겠지 하면서 이거 아니야, 이 씨발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 넘겼는데 맞아. 나도 그 말 들으면 솔직히 내 속마음에서는 아, 너무 짜증난다. 내가 진짜 억쟁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쁘지 않네요. 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팬들이 걱정과 반대를 했지만, 현재 여론이 좋아져. 아이고, 우리 또 성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글즈 비하 응원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시청자 수의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아프리카에서는. 맞죠? 맞아요. 자, 와, 뭐야!
이게 넘기면 또 확 나와, 형. 어, 비글즈. 이게. 와, 대박이네. 그래프 쭉 올라가는 게 전부 다 비글즈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비글즈 때 전부 다 그거고. 어떻게 보면 10월 5일 이런 거는 다 대회 때문인 것 같고. 아, 저건 아마 강킴봉이지 않나. 잠시만요. 왜 자꾸 같은 보는 거야? 아니, 이게 올라갔으니까. 아,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예, 뭐요? 강킴봉이 비글즈 못 넘어섰어.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비글즈가, 뭐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비글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을 많이 좀 취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어떻게 끝인가요? 나 여기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비글즈 와서 득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맞아. 요즘 그래프로 보니까 좀 확실히 눈에 들어오네요. 확실히 보이네요. 아, 근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풍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풍은 어떤가요? 풍은 확실히 반에 반타작이 났죠. 아, 진짜로? 진짜 반에 반타작이 났어요. 합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풍은 이제 뭐 신경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손대보는 다 득이죠. 사실상 성태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와 풍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시청자 수는 왜냐면 배그하면서 뭐 찍을 수 있는 거고 항상 언제든 찍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성태의 제일 어떻게 유일한 계속해서 하는 건 상위권, 별풍 상위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글조라 실이긴 하네요. 그냥 팩트로 꼽자면. 풍은 실이죠. 풍은. 근데 자기 생각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또 이제 지금 들어서 못 들어 이제 못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득이 심할까요? 실이 심할까요? 당신 생각은 심한 거로 따랐을 때 약간 통계적으로 당신의 킴성태의 생각, 팬들 생각 말고 득이 심하죠. 아, 득이 더 득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유튜브 그다음에 보라 그 유동들도 들어오고. 근데 이건 있어. 이 형이 끄면은 똥이 안 들어와, 나는. 나는 똥이 거의 안 들어와, 여러분들.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디로 가? 다 일로 가. 할 말이 있어. 말해. 보라를 해, 이 새끼야. 아, 그건 안 돼. 근데 요즘은, 보라이 똥이 좀 여기로만 갔었는데 요즘은 똥이 튀겨. 세 갈래로. 어디로? 아니야, 너희한테도 가고, 나한테도 오고. 아니, 이건 안 나도 봐. 언니랑 딱 동작. 남수지 똥바지야. 이 똥이 일로 가더라고. 똥이 좀 튀겨. 맞습니다. 아니, 여기 게임 싸게라 약간 편들어주는데, 보라를 하시면 그쪽으로 가. 아, 그것도 맞아요. 이거 인정한 부분이야. 자, 좋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코트 형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각자 멤버가 그렇죠. 자 그냥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여기 비글즈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득될 것도 없고 난 나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 진짜 그 생각을 하세요. 아 지금 신중하게. 자 코트 형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트 형 거 여기 있네요. 일단 좀 틀고. 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기 전에 일단 코트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득이지 않았나. 왜냐면 내가 솔직히 비글즈 들어오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인정을 할 거예요. 네. 비글즈 들어오기 전에 멘탈이 심창나고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안 좋았고 시청자 수도 안 나와서 아예 유튜브로 이적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코트 형. 네네네. 예. 근데 이적은 아니고 일단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몸뚱아리는 그대로지만 체질 개선이 됐어요. 방송적으로. 예, 완전히 방송적으로. 방송이고 게임 방송 유튜브로 켰어요. 그렇죠, 맞죠. 네네네. 예, 맞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비글즈 들어가기 전. 네네네. 자. 와. 이게 뭡니까? 당신 손 다쳤을 때. 예. 당신 손 다쳤을 때요. 흉가 갔을 때 저희끼리 이렇게 남순이랑 성태랑 저랑 해가지고 이때 좀 이렇게 그 갔다 오는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한 모습이죠. 노래 그 탐방 콘텐츠 했어. 역캠한테 노래 탐방 콘텐츠. 여기 아마 한 40만 나왔을 거예요. 조회수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글즈 들어가기 전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너무 세고 어떻게 보면 뭔가 틀에 갇혀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방송만 하는 그런 돼지 한 마리.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비글즈에 들어와서 뭔가 영향력이 좀 넓어졌고 그다음에 부른 사람도 많아졌고 네네. 뭔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코트가 코트로 변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철구 형은 왜 없나요? 나머지 멤버랑? 저때 그때 갔잖아. 우리는 흉가 셋이 갔을 때 우리 셋만 있었잖아. 예. 예.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아, 바뀐 점. 와. 외모 마음가짐. 마음가짐 맞아요. 됐어. 자, 보도록 하시죠. 전. 진짜 이랬죠. 네, 진짜 이랬죠. 비호감이네요. 많이 비호감입니다. 진짜 그냥 딱 이걸로 보면, 아, 진짜 역겨워서 들어가기 싫다. 왜냐면 코트 형 팬들은 거의 다 여자 팬이 아니라 남자 팬이거든요. 맞아요. 남자 팬인데, 정말 남자가 저지랄하니까 진짜 역겹네요. 자, 보도록 하죠. 후, 비호감. 예, 비호감. 자존심 존나 센데 정확해요. 맞아요. 자, 캠 좀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맞아. 정확했어요. 네.
그냥 돼지 새끼. 맞아, 맞아. 왜냐면 이때 당시에 뭐 노래도 그렇게 컨텐츠로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승기 하찬가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목소리로 말하는 톤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 맞아요. 예전에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뭐 좀 솔방할 거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좀 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이게 솔직히 당신 역할이 좀 커요. 아, 텐션 높은 거. 텐션. 네. 진짜. 왜냐면 예전 코테 형이면, 아, 씨발, 그냥 내 좆대로 한다. 그냥 내 갈 길 간다. 네, 이런 네. 느낌인데 뭔가 합박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겠다. 맞아요. 그러면서 네. 많이 좀 진짜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후! 와, 또! 삭발하고 귀여워졌다. 맞아. 외모가, 맞아, 맞아. 외모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솔직히,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삭발하기 전에는 내가 삭발을 딱 시켰을 때 그때 민심은 삭발 왜 시키냐. 네네. 왜 이렇게 또 자극적으로 가냐. 삭발 네. 시키지 마라. 이랬었는데 삭발하고 나서 뭔가 친근한 사람같이 변했고. 맞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약간 좀 귀여워졌어. 맞아. 근데 비글즈 계속 하는 때까지는 저는 이 머리를 계속 고수를 할 것 같아요. 예. 아, 길어도 계속 자를 거예요? 예, 예, 예. 길어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지금 주기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 조금만 키면 야, 좀 비호감 슬슬 올라온다. 야, 너 슬슬 올라오네? 약간 팬들도 그러고 유동분들도 그러고 우리 진짜 비글즈 팬분들도 그러고 머리가 예. 조금이라도 길면 한 6mm? 9mm 정도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 새끼 슬슬 비호감 올라온다. 예. 아니, 형님, 저랑 진짜 똑같네요. 예. 나 솔직히 나도 삭발 계속하는 이유가 뭐야? 좀 잘하잖아? 삭발 한 번에. 그러면 방송 키면 사람들이 삭발한 걸로 존나 웃어. 맞아. 괜히 못 뿌리는 것 같고. 맞아, 맞아. 약간 나랑 비슷하네, 지금. 자, 다음. 많이 내려놓은. 와. 많이 내려놨죠. 진짜 많이 내려놨어요. 예, 왜냐하면 예. 나 어떤 점이 많이 내렸다 생각하냐면 예전에 다른 BGM 코테형을 언급하면서 약간 정치질 비스무리하게 네. 뭔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 방송해가지고 역전적 정치질 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웃어넘기면서 방송으로 이용하려고 그래,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뀐 거야. 예전에 코테형이었다? 진짜 그 사람 무사발 냈어요. 그 말 한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좀 BJ들 사이에서도 좀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뒷담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방송에 대놓고는 뭐 욕을 못하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변하고 나서 이렇게 뭐 동생들이 욕하고 해도 그걸 기분이 많이 안 나빠요.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거지. 예, 예. 그 변화가 비글즈 들어오고 난 후부터인가요? 맞습니다. 예예예. 좋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 보기 전에 얘가 이제 마지막에 득과 실이다 할 때 이거 한번 하자. 뭐. 즐기면 우리가 한번 들어주는 거. 오케이. 알겠어. 좋습니다. 창구라. 자, 다음 거. 합방의 요정. 맞아요. 합방을 진짜 많이 하긴 했죠. 예. 합방을 진짜 맞아. 개인 솔방, 제가 9월 달에 솔방을 한 12번 했고, 나머지 다 합방이었어요. 와, 맞아요. 예. 전 7대 3. 예. 네. 이게 근데 맞아요. 왜냐면 코테형 같은 포지션이 드리퍼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방송에 나가서 드리퍼의 역할을 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개방수 컸을 때도 뭔가 코터코터 올라오면서 민심도 잡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예. EBJ, 저BJ들이랑 같이 좀 합을 맞춰보니까, 좀 더 아프리카에 대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BJ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집에 그게 있어요. 예. 노트가 있는데, BJ 이름 다 적어놓고, 성향을 제가 다 적어놔요. 성향을 적어놓는다고요? 예, 합방을 하고 나면은. 아~ 예. 그래서 EBJ랑 할 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예. 좋습니다. 다음 거 아프리카 통계 방수 대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은 아니죠. 네. 8월달에 신나. 8월달부터예요. 8월달부터. 신장자수 월 평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일단 미치죠. 네. 자, 6월달 2,300명 네. 평균 통계죠. 네. 2,300명. 이거 약간 좀 올려치기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올려치기 좀 아, 정말 올려치기. 5월달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예. 그냥 입닥치고 있을게요. 예. 네. 6월달 야 뭐야? 야 뭐야? 8,000 평균이야. 월 평균. 예, 예. 월 평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저는 새벽에 여기저기서 이제 볼 거 없으면 그래도 재방송에 와준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워낙에 뭐 평균 고정 1000달이 고정 500달이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컨텐츠를 좀 할 때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예. 컨텐츠 할 때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거 라이트로 만들었죠. 올려치기 좀 심한 거 올려치기 아니라 자, 정확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 그냥 평균 통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평균 통계. 네. 자, 그럼 7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떨어졌네요. 네. 왜냐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월, 5, 6월 때. 왜냐면 사람마다 월마다 잘 나오는 시청자 수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 네네. 이때는 반토막이 났네요. 네네. 자, 5,979명. 네. 자, 8월 달이 제일 중요하죠. 이때가 이제 비글즈 들어올 때인가 봅니다. 맞죠. 맞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5,000.
일단은 이때는 그렇게 제가 이때도 비호감이었어요. 아 이때는 네. 아, 이때도 비호감이었어. 코트 버려 나올 때. 코트 버려 많이 나오고 맞아. 제가 마음고생 많이 하던 때가 바로 8월 달이었어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20명이나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 학고도 20명 올리려고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간장 진짜 두통 워샷 때리고 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20명이 늘었다. 이거는 최고의 업적이에요. 네. 자, 9월 달 보더라. 왜냐면 9월 달이 이제 비글즈 창단하고 가장 많이 활동할 때. 네. 9월 달 이사 시간도 충분했고. 정말 바빴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9월 달에. 진짜 8,067명 평균. 네네네. 왜냐면 여러분들 2,300명에서 8,957명까지 하다가 이제 하락세였는데 하락세가 원래 한번 하락세면 네. 렌탈 나가면서 더 하락세로 이어질 수가 있어. 네네네. 근데 9월 달은 8,067명. 네, 많이 올라갔죠, 진짜로. 와. 제가 근데 9월 달은 솔방을 좀 많이 안 하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데이트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만 달 이상 이제 계속 찍고 있고, 오. 제 고정 컨텐츠, 성지합 청담도 그때 2만 달이 찍었었고, 예. 예, 그래서 비글즈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창피한 정도는 아닐 정도로 제가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10월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10월 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10월 달. 야. 와! 네네네. 아, 잠시만, 이거 좀 이상한데? 아, 남세가 좀 어떠세요?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거 같아. 6월 달에 방송을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네, 맞아요. 6월 달에. 8,957명 한 명 찍으면 그냥 끝난 거야. 맞아, 맞아. 6월 달에 그렇게 됐었고, 10월 달은 진짜로 지금 10월 아직 중순이고 한데, 예. 이 정도 찍었으면 이제 나중에 좀 만 명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와. 네네네. 결론은 지금 시청자 수로 봤을 때는 득이죠? 맞죠? 아, 무조건 득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멤버가 어떻게 보면 뭐 나만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비글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나나 성태나 남수이가 안 끼면 거의 다 보면 네. 연관돼 있는 BJ로 방송을 들어갑니다. 맞아요. 코트 비글즈네? 한번 방송 봐볼까? 하면서 클릭을 해요. 네. 재미없으면 나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글즈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득은 챙겼다. 순다수로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풍력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 풍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자 창피하네요. 예. 5월 달 20... 어? 아 많이 받았네. 5월 달 26만 개? 예. 자, 많이 받았죠. 쭉 떨어집니다, 이제. 아, 이제? 왜냐면, 6월 달에 방송을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시청자 수도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14만 개. 네. 거의 절반이 줄어졌죠. 네. 자, 다음. 우와! 또 26만 개. 네네네. 와. 아니, 확실히 풍력은 쩔어. 왜냐면 팬들이 그 고정, 그 끈끈한 고정 팬덤이 있단 말이야, 코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코트만 봐주는. 예, 예, 예. 그래서 풍력은 진짜 거의 또라이급이에요. 솔방만 할 때는 그래도 풍력이 좀 괜찮게 나오긴 했었어요. 아~ 쥐어 짜니까 어떻게든지 쥐어 짜서. 자 다음 예. 거 8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글즈. 왜냐면 자, 예. 내 방송을 많이 안 켰었고. 맞아 합방이 막내니까. 합방 갔다 와서 소롱이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뭐 디프리 방송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저는 예. 디프리 방송을 안 했어요. 아~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면 합방에 막 왁자지껄 놀고 진짜 막 8만 명, 10만 명 찍고 하다가 예. 내 방송을 딱 켰는데 진짜 막 3천 달, 2천 달 이래 버리면 예. 방송할 맛이 사실 안 나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보지 마시겠지만 26만 개, 14만 개, 26만 개, 19만 개 이렇게 오란데라 지금 9월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9월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진짠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풍력을 신경 안 썼어. 왜냐면 제가 비호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예. 당장은 내가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합방 예.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개인 방송 안 하고 합방을 많이 다니냐, 합방 걸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합방 걸레요? 예, 합방 걸레를 내가 왜 예. 선택을 했냐면 이게 약간 좀 수익 구조를 풍 쪽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많이 선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4만 달러 찍었어요. 4만 달러요? 4만 달러 오늘 딱 찍었습니다. 와. 4만 달러면은 4천만 원 넘어가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10월 달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아, 생일 껴 있었죠. 아, 예, 예. 생일 껴 있었고 이번 달은 좀 제일 많이 번 날이 아무래도 좀 이번 달인 것 같아요. 뭐 이제 4만 달러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꽤나 되는 숫자죠.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다 팬덤이 큰 팬덤들이고 네네. 다 방송 개만 잘하잖아요. 네. 이 풍력은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다 달라요. 맞아요. 올해 이번 달은 진짜 풍을 많이 받아봐야겠다 하면 솔방을 열심히 해가지고 풍을 땡기는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코트 형은 비글즈 들어와서 뭔가 사람도 달라지고 뭔가 방송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네네. 뭔가 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끝났나요? 오!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자 수랑 이게 예. 진짜 정말
이런 변화가 있기가 힘들어. 원래는 제 본 채널 하이라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늘어봤자 하루에 많이 늘면 100명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그냥 아예 그냥 좀 락 걸린 그런 채널이었는데 예. 갑자기 허리 딱 뚫리면서 유튜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 편집자도 3명으로 바꾸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는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아, 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살을 뻥튀기 됐죠. 조회수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독자나 네. 뭔가 수익이나 뭔가 이제 다재능하게 풍이면 풍 아니면 시청자 수면 시청자 수 맞죠. 유튜브 뭔가 행보가 지금 시상치 않습니다. 네네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인지도는 넘사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 호텔하는 사람을 알리는 것보다는 지금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힘을 주면서 네네네. 뭔가 전성기를 지금 맛보고 있는 자 그런 우리 코트 형님 PPT 잘 봤습니다. 네. 이거 형이 봤을 때 우리가 멤버들이 봤을 때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득이냐 실이냐. 무조건 풍은 일단 실이야. 풍은 실인데 나머지는 네. 일단 득이긴 한데 형이 생각하기 네네. 나름이니까. 네네. 제 이제 좀 아무래도 팬들한테 좀 약간 오명이 붙긴 했어요. 너무 풍이 안 터지니까 풍삼견. 풍세개만 쏜다. 풍세개, 풍삼견, 풍박견. 저랑 똑같아요. 가충은 네. 풍을 안 쏜다. 가충은 도움이 안 되는 새끼다. 이런 프레임도 많이 찍어졌거든요. 다른 네. 유동이나 팬들 사이에서. 네네네. 네, 네. 약간 좀 이제 근데 풍은 확실하게 팬들, 코트 팬들이 자, 일단 시청자의 어떻게 보면 전화인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끊었네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카이프 꺼주세요. 자, 스카이프 네. 끌게요. 자, 다음 이제 남순이 거래를 보도록. 제일 마지막에도 좋을 것 같아. 네? 네? 네, 근데 나는 이거 보고 좀 약간 놀랄만한. 놀랄만한. 그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케이, 이제 오케이. 바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나 PPT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거 그냥 까면 되잖아. 그렇죠. 까서 내가 해줄게. 자, 이제 제 거를 아, 네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주인공 병은 아니고. 내가 제일 득이 많은 거 왜냐면 이거를 보면 순정 생각했을까 내가 변화가 좀 심하네 이렇게 왜냐면 다 각자 개인이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철구의 비글즈 중간결산 철구 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구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일단 잠시만요 이걸로 내 거부터 해야 니께 자 전체 화면으로 좀 자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결산 철구 편 자, 비글즈 활동 성과, 별풍선 개수 전후, 이게 좀 목차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아, 활동 성과, 이거 중요하죠. 뭐야? 남순? 아니, 디스크. 죄송한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아니, 이거 내가 철구가 말 안 해도 이걸 내가 만들어줬는데. 네. 이거 카피가 아니라 순이한테 아이디어를 받았어. 순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뒤에 철구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른 사람이 방송할 때도 철구 수료해서 방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순이한테 좀 아이디어를 얻고 이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좀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철구가 남순이 스튜디오에 자꾸 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DJ들 세팅 중에서 남순이 세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카피카피 룸룸한 부분이고. 근데 수혜기가 돌려가는 것 같은데. 자, 연보방송, 남해방송 푸마시 얘기죠. 푸마시. 야, 와줘. 그저 알림샷을. 예. 야, 사실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힘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고정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청자는 다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없어. 왜냐면 다 각자의 유동 팬덤들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유입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좀 더 좋은 방송해가지고 맞지. 땡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아프리카 현 시점에서는 내가 고정이라는 거나 아니면 시청자 늘린다는 거나 이미 정상을 찍었고 그 다음 여기서 더 늘릴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을 모으는 거 아니면 내 팬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좀 더 좋은 방송을 보여주자 팬들한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철구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만이실 수도 있겠지만 왜 네 방송을 안 키냐 네가 수장인데 너는 왜 이렇게 품앗이를 많이 해주나 그러는데 사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철구 항상 그래요 내 걸 키지 마, 내 걸 키지 마. 남순이 걸로 켜. 코트 형 걸로 켜. 항상 그래요. 딱 진짜로. 말할게요. 콘텐츠가 제대로 된 거면 지 걸로 키. 맞아. MMO에서 시청자 안 찍힌 거 같은 거고. 시청자 들어가고. 말 같잖아, 소리야. 맞잖아, 개새끼야. 말 같잖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반대예요.
나는 솔직히 망할 것 같으면 제 방송을 킵니다. 아, 망할 것 같으면? 예. 예? 예? 그러면 여행방송 왜 당신 걸로 안 했어? 왜 니가 내 걸로 했었냐고! 개새끼야, 팩트로 조지지 마! 팩트로 조지지 마, 이 씨발이야. 자, 일단 알림 셔츠. 자, 네. 아, 예. 좀 진짜 품앗이 많이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요. 비글즈를 준비하고 있던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글즈 말고는 하는 게 없던 10월 1일부터 15일을 전후 기준으로 조사했다. 자, 볼게요. 자, 별풍선에 대한 얘기인 내용인데, 이게 지금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 광고료, 애드벌룬, 구독, 별풍선 1,500만 원 예, 환전 예. 많이 안 되네 생각보다. 예. 예. 자, 비글즈 이후 자 우리 약간 그 오명이 생겼네. 풍막지라는 네. 풍막지라는 오명이 자, 생겼네. 자, 근데 이거는 네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각자 이제 비글즈가 저만 키는 게 아니라 다들 네. 어떻게 보면 골고루 분포되게 방송 켜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4시간 하게 되면 다음날은 휴방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 그렇기도 하고 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풍선보다는 풍선 이익보다는 예전에 간장부리 때는 풍선을 무슨 목표를 정하고 2만 개를 무조건 땡기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풍보다는 시청자 수를 얼마 찍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풍선이 이렇게 좀 적게.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풍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으시니까 좀 더 네. 편하게 보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좀 숙제를 이제 풍선으로 못 부는 부분들은 이제 숙제로 치킨이라든지 약간 이런 숙제들로 채워나가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예, 맞죠? 그거는 수익 공개 못 하나요? 어떤 거요? 치킨에 대한 거지 숙제에 대한 것들은. 이번 연구 얼마나 받았나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 광고까지 다. 맞아. 자. 반토마. 예. 자, 비글즈를 준비하고 있던 7월 15일부터 8월 14일 30일 기준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전에 선택한 기간 동안 채널의 조회수가 2,500만 건이었어요. 굉장히 예. 유튜브 조회수가 2,000만 건이 넘었었다라는 예. 거죠. 남순 씨가 지금 이 정도 되죠? 남순 씨가 한 2,200만 네. 정도. 자, 비글즈 후에 선택한 기간 동안 채널의 조회수가 2천만이 좀 무너졌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 근데 좀, 이거는 네네. 여러분들, 비글즈가, 왜냐면 내가 비글즈의 영상을 올리지 않으니까 풀영상에만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비글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네, 복귀발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건 비글즈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맞아, 영향이 맞아. 없는. 아, 근데 비글즈 예. 영상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뭔가 조회수가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많이 풀영상 채널에서 이득 보는 건 이 새끼일걸? 맞아요. 맞아요. 광고단 까면은 내가 봤을 때는 풀영상 채널에서 5천에서 6천은 땡겼을 거야, 이 새끼. 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확해요. 6천 땡겼어. 그렇죠. 풀영상은 네네. 그저 올리면 그게 네. 뭐 진짜 1일에 뭐 5만 찍히면 네. 그거는 계속 가면 이게 맞아요. 진짜 풀영상에서 조회수가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네. 예, 시간이니까 움직임 많이 나오는 거. 비글즈 팬분들이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만큼 한 것처럼 진짜 정말 많이 봅니다. 예. 맞아, 32% 감소했는데 풀영상 채널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아, 공개 예, 안 됐죠. 맞아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준비하고 있던 시청자 수. 아. 와. 시청자 수. 이게 지금 최고 이제 시청자 수가 일단 무조건 4만 달 이상. 이거 언제 철구 중대 발표하는데 왜 2만 달인지 이거 뭐죠? 기억나시나요? 7월 26일. 이날 중대 발표하면서 2만 3천은 약간 요게 잠시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껐나?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 나빵인가? 아, 나빵. 아, 나빵이네. 맞네. 나빵. 시간이 1시. 13시니까. 13시부터 한 예. 2시간 가량 했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 근데 솔직히 시청자 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농사지. 예. 아, 농사야. 진짜 이거 스타 소룡이랑 스타만 해도 그때 낮 방송 때 7만 달이 찍었었어요. 예. 예. 와,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수는 예, 철구 따라올 비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비글즈 이후입니다. 비글즈 이후로 0000이 많아요. 이거는 개인 방송 왜 이렇게 없어? 개인 방송이 이때는 여러분들 개인 방송 나름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돼. 10월 5일부터 15일이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 요즘에는 좀 제 방송을 많이 키려고 해요. 근데 왜냐면 솔직히 맞아. 내 방송으로 킨 거 많이 없어. 다 네. 이제 남의 방송 나가가지고 알람 켜주고 그런 건데. 방송을 좀 많이 해야겠죠. 예, 예, 방송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솔방으로 예. 한번 7만 달에 가나요? 예? 도전하나요? 아, 솔방 7만 달에 가능하죠. 예. 바로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15일, 최고 시청자 102,350명. 요, 이때가 우리 언제였지? 이때가 우리가 솔방 6일, 최고 시청자 5일, 솔방 5승이 뭐지? 저거 롤도 24시 아닐까? 24시 처음에 24시에요. 했을 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아마 그걸 거야. 나, 코트 형이랑 한 거. 아, 맞아. 그건 거 같은데? 15일 중 9일 방송, 솔방 컨텐츠 4일, 합방 컨텐츠 5일, 합방이 좀 우세하고, 최고 시청자 8만 5천 명. 8만 5천 명? 네. 예, 진짜 많은 거야. 8만 5천 딸이도 진짜 많은 거지. 네네네. 줄어들긴 했지만. 야, 근데 비글즈 전에 가도 잘 된 거 같은데? 전이 왜 많아? 비글즈 전 열시도 잘 됐는데? 비글즈 순간 잘 못했고. 아, 근데 저 때는 이제 복귀빨이 좀 있었지. 복귀빨. 근데 아프리카 유동도 많이 빠졌어. 네네. 맞아요. 근데 좀 많이 빠진 게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휴방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유동을 다 끊고. 아, 솔직히 이건 맞아. 네. 이건 솔직히 남순이 맞아. 아, 근데 이 새끼도 좀 조져줘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여기서. 맞아, 맞아.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휴방을 좀 줄일 생각은 없어요? 예? 휴방을 좀 줄일 생각. 아, 근데 나 남들 같이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도 하루 휴방했고, 저번 주에도 솔직히 추석 때문에 제가 7일 쉬었지만, 네. 이번 주도 이틀신 거예요. 네. 1년까지 방송하면. 왜냐면 거의 다 BJ는 하루 휴방으로는 안 돼요.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그런데 이미지가 근데 철구 이미지가 솔직히 휴방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약간 이미지가 그래 잡혀버린 것 같아. 맞아. 이미지가 잡혀버린 거지. 아, 그러면 왜 개인 방송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방송. 왜냐하면 연락이 또 제가 좀 나와주면 안 돼.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고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면 나가요. 철구 성격이 또 거절을 못 해요. 예. 거절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이제 바뀌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방송 데이터가 별풍선이 확실히 좀 줄었어요. 네, 시청자 수도 비글즈 전과 후가 좀 바뀌었는데 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데이터가 존나 나쁜 거죠. 많이 나쁜 건가요? 왜요? 개 나쁜 거죠, 이거. 하나 보면 나쁜 거예요. 예, 개 나쁜 거죠, 이거는. 그런가요? 자, 나락구라고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개초파 같다. 대망구. 자,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좀 이거 너무 시원하네, 쓰레기가. 뭔가. 개초파 같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이득이 있는데. 예. 저만 이득이 없나? 예,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형이 이득 있는 것 같은데. 아, 내 거 보여줄게. 최고 예. 근데 내 거는 솔직히 뭐 별게 없어가지고. 자, 어떤 거? 제 PPT가 안 됐잖아. PPT 어떤 거? 안 됐는데 그냥 아프리카 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크롬으로 들어가죠. 크롬으로 확인해요. 크롬으로. 크롬 어디 있어요? 찍어봐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이 형. 왜냐면 창현이 형은. 존나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긴 해. 궁금하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방송 걸로 보면은 쫙 나오지. 자, 일단은 뭐 풍선을 공개하실 건가요? 아, 뭐 다 보여드릴게요. 오, 다 보여준다, 풍선이? 아,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야, 존나 궁금하긴 해요. 창현이 풍선 몇 개 받았는지. 오, 씨발. 방송국 관리. 창현의 나무님. 아, 당신은 그냥 창맨 비비 수익 하세요. 풍선 많이 사시 아, 창맨 비비 수익. 그 비글전 하기 전과 후가 창맨 비비 수익이 얼마나 쫙 나오잖아, 이거. 자, 일단 네.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글즈 전 때. 비글즈 전 때 잠깐만 최대 30일까지 이거 이렇게 보는 거 맞나? 이거 솔직히 의미 없는 게 이 새끼 통장을 까야 돼. 비비 수익 까면 비비 수익을 까야 돼. 맞아 맞아. 비비 쇼핑몰 들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자, 이거 왜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킹보장 끼겠습니다. 아 메모장으로 네. 메모장으로 아, 메모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글즈 들어가기 전 가기 전 고정 시청자 예 200달이었습니다. 200달이 맞아요. 이 새끼 진짜 잘 안 됐어. 예, 200달이었어요. 들어오진 안 됐어. 근데 이제 비글즈 들어간 후 고정 시청자 게임 채널 유튜브 포함해 가지고 5000달입니다. 와, 5000달이 무조건 포함해서 유튜브 포함해서 요즘에 그냥 숙제 방송에도 2000달이고요. 그 본 게임 하면은 보통 한 4천에서 5천짜리 봅니다. 무조건. 아까 송하연 씨랑 방송했던 그 방송은 한 8천 찍었나요? 그거 9,400명 9,400. 왜냐면 아프리카만 시청자가 아니라 유튜브로 동통출하잖아. 네. 아니 이게 올려치는 게 아닌 게 유튜브 엄청 많이 보던데 영. 리니지빨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네. 만만 업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이가 만만 씨 때문인가 아니면 저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철구빨은 한 진짜 한 40%는 되는 것 같고요. 아, 60%는 만만 빨. 아니. 철구빨은 40%고 20%는 만만형 빨이고 나머지 예. 이거예요. 20% 만만 40% 철구 나머지 이 40%는 경로 스틸. 정확해요. 맞아요. 이거 어그로 빠져. 이거 어그로 빠지자마자 시청자 1000명 떨어졌어. 진짜 맞아. 이거예요. 진짜로 와가지고 철구 방송 언제 끼냐 철구 뭐하냐 철구 방송 보고 왔어요 많고요. 거의 퍼센테이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아, 역 네. 정확하네. 역시 창구라네요. 거의 이렇고요. 정확합니다.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별풍선. 별풍선. 예.
별풍선은 솔직히 그냥 깎게 나 저는 예, 솔직하게 집에 가서도 있습니다. 깎겠지만은 이 전에는 200달이 때 200달이 때 한 달에 16만 개 정도 받았어요. 16만 개. 16만 개. 와, 나쁘지 않아요. 18만 개 받았어요. 지금 과연 지금은 지금 요즘 시청자 잘 나올 때 한 달에 자, 궁금해집니다. 많이 받 12만 개. 야, 근데 분명히 왜 떨어지는 거죠? 시청자 수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왜 떨어져? 왜 떨어지는?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집에 가서 깎게요. 모르겠어요. 와, 다 풍선은 다 줄었네요 지금. 네, 보면 네. 다 줄었어요. 일단 비글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달에 바뀌었고요. 예. 이게 후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건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다.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고 기본 원래 게임 채널, 예, 게임 채널하고 거리 노래방. 거리 노래방 하고 거리 노래방 토탈 보통 요즘 옛날에 800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800만 뷰. 요즘은 비글즈 들어간 후 1200만 뷰 정도. 와, 많이 올라갔네. 거의 30% 자, 정도. 제가 좀 중간에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네. 682만 뷰입니다. 682만 네, 뷰다. 거리 노래방이 682만 뷰고요. 예. 예, 게임 채널에서 근데 1000만 뷰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예. 합쳐서요. 합쳐서 1000만 뷰가 안 돼요. 제가 팬코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예. 왜 자꾸 올려치기 하십니까? 어떤 걸요? 아니, 요즘 채널 두 개 다 합쳐서. 그러니까 네. 형, 두 개 다 합쳐서 후발하는 거야. 후. 아닌데? 뭐지? 뭘 본 거지? 팬코 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낱낱이 까는 게임 자체 대화를 치세요. 너는 그거 아니야? 팬코는 소셜 블레이드로 본 거고 나는 네. 유튜브 들어간 다음에 내가 비공개로 돌린 것까지 본 거고. 제가 1200만 뷰. 예. 제가 1200만 뷰거든요. 예. 예, 딱 봐도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안 돼요. 1200만 뷰가. 자, 1000만 뷰 떨어졌어요. 내 거는 풀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거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일단 네. 넘어가고 좀 이따가 한번 내가 1200. 근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 새끼는 나랑 왜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견제하냐면 해도?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나 900만 뺄게요. 저는 이 새끼 죽일 거예요. 나는 안 뺄게요. 네, 저는 이 새끼 죽일 거예요. 아니 비비가 수익이 퍼센트로 대충 얼마나 비교를 달라졌나 보다. 나 그게 진짜 상대 비비. 자 일단은 이거부터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 이제 나 코로나 24일날부터 풀리기 때문에 아 진짜요? 좋댔어요. 넌 이제 좋댔어. 당신은 좋댔습니다. 태아가 울었다면서요? 비글즈 하면서. 맞아요. 진짜 울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일단 비비 판매. 나 이거 진짜 제일 궁금해. 근데 비비 판매가 제일 궁금해. 비비 판매는 한 달에 매출이 한 1200에서 와 1600 정도 나왔어요. 이게 비글즈 들어가기 전인가요? 전이에요. 전에 이거 뭐 몇 개 판 거예요? 어떤 거요? 비비를 몇 개 판 거예요? 1600이면은 한 개당 2만 원 중후반이니까 그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깊게는 말고 그래도 진짜 대충 매출이에요. 자, 비글즈 들어간 후에 한 달 최고 매출 8,700. 와! 이발이라! 와! 이발이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뭔데요? 중요한 거는 비글즈 방송 하는 날 하는 날에는 매출 최고치 와 이렇게 매출 아니죠? 최고치 400만 원이었고요. 예? 하루? 네 하루요. 하루도 400만 원 못다 높은 거 아니야? 비글즈 하는 날에만 일단 들어보자고 만만여 방송할 때 예 하루 예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시발이야 이 새끼 또 내 엿먹이네. 자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개새끼 나도 배도 좀 걸고 그랬는데 와 근데 토탈로는 다 걸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이 나온 거야. 토탈로 아니 근데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일 매출 비글즈 팬들은 비비를 안 바르나요? 왜냐면 나이대가 여기는 인방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나이대가 30에서 40대고 돈이 있고 여기는 일단 20대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매출은 많이 올라갔어.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한 4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그럼 잠시만요 우리 창구라 씨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수익 아니에요. 이거 매출입니다. 매출을 공개한 거예요. 네, 매출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그즈 전과 후가 네. 확실히 매출 면에서는 아니면 수익 면에서는 네. 뭔가 좀 뭐 만만이형 뭐 이제 등은 있겠지만 네. 뭔가 지금 상승세거든요. 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예. 유튜브 한번 볼게요. 유튜브? 네. 여기서 유튜브가 나온다고요? 네. 근데 유튜브 영상은 비글즈랑 한 거 있거든요. 로그인. 비글즈 한 거? 네. 궁금합니다. 자, 비글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서 하는 거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과연. 자, 과연. 반갑습니다. 어서 오신 누구시지? 간단하게 소개 좀. 야, 뭐야. 비글즈랑 한 거 하나 올렸어요.
아, 근데 오, 잘 나왔네. 잘 나오네, 개새끼야. 옆에 이것도 비금주 아니야, 잘 나왔네. 아, 잘 나오네. 24시간 할 때 이제 한 거고요. 와. 와, 근데 규모 있네, 확실히. 근데 확실히 창구라 형은 노래. 노래방 BJ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래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노래에 관련된 거라면 확실히 조이스가 넘사벽이다. 확실한 거는 여기 예. 보시면 감스트보다 철구다라는게 나오는 게 4.9랑 아. 18만 집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또 철구 띄워치기. 저 그리고 이 새끼 죽인다고 했던 거 철회할게요. 왜냐면 당신 좆됐어요. 이 정도 조이스가 나온다 이거면 저보다 위에요. 예, 솔직히 50만 그러니까, 넘는 건 나 그렇죠. 이런 줄은 몰랐네요. 안 봐가지고 그러지 내가 너무 후려치기 했네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예. 요 요런 거 요거 딱 두 개 올렸네 생각해. 왜냐면 지금 이제 창구랑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노래방 이제 컨텐츠도 하고 보면 거의 다 1개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어. 노래방 안 올리기 때문에 24일부터 올라가. 예, 이제 한다니까 여러분 또 창현의 행보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대박 다시 하면 또 터지겠네.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순이랑의 자리 이소룡. 아 네네네. 자, 나 소룡이가 진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메모장으로 메모장 메모장 하자. 자, 근데 소룡이는 아프리카 로그인에서 한번 보자. 아, 얘가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소룡 너는 상관없잖아. 아, 예, 상관없지. 자, 로그인해 주시고요. 로그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3자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소룡이는 비글드 들어와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팩트적으로 공개를 했었을 때 또 다를 수 있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룡 씨. 여기서 이제 뭐부터 볼까요? 별풍선부터 볼까요? 하도 되나요? 아, 네, 아, 그 방송... 아, 네네, 보세요, 형님. 네, 바로 어, 되죠? 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어디... 받은 거, 선물 자, 받은 거. 아, 오세요. 선물 받... 이거 맞죠? 자, 빈번 쳐주세요. 근데 아마 풍력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이 전성기일 것 같은데요? 캡스라, 캡스라 꺼. 캡스라. 아, 펜 밑에 있는 거. 아. 캡스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룡. 어. 자, 어떻게 이거 그 되지 않나? 8월 달 7월 베스트 베스트로 해야 돼요. 베스트. 베스트로 해야 돼. 그다음에 환전한 거 보면 되잖아. 아래로 쭉 내려봐. 어, 그거 보면 돼. 와, 야 잠시만. 2억? 와. 야. 네네. 이게 비글즈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비글즈 들어오기 전이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근데 8월 뭐야? 어, 똑같아. 야, 너도 풍력이 줄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형님. 지금 올라가고 아, 있다? 예,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9월달 때부터 이제, 이때가 소룡이, 9월달이 소룡이 최전성기. 그때부터, 와, 소룡이 재밌다. 네네. 그 다음에 합방도 자주 하고, 뭔가 이때 9월달부터가 이 소룡의 최전성기 시절이거든요. 소룡아, 근데 궁금한 게 저게 누적이 얼마, 몇 년 한 거야? 저기, 6년. 저 베스트 BJ 됐으니까 한 3, 4년은. 아니 저거 전부 합친 거 아니야? 어 3, 4년? 어, 야 그러면 영 데뷔랑 일비랑 다 합친 거야 저거? 야 아, 팬들은 한 달에 2억씩 데뷔만? 데뷔만 2억이에요. 일비 때는 얼마 받았어? 저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요? 여기 밑에 그 위에 일비 일비 하면 일비 불러야 돼. 자 와 4,900만원 2억 5천 이상이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들 2억 5천용 지금 9월달도 풍력을 보면 여러분들 9월달 한전한 게 1,20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1,200만원 근데 또 10월달 아직 11일밖에 안 했는데 800만원 올라가고 있어요. 38,000개도 있고 두 배로 올라갔네. 와 두 배로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유튜브 로그인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같이 유튜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예. 로그인 한 번만 해가지고 어 한번 봐봐 유튜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가죠. 아니 이거 400%가 올라가. 400%? 한 개 정도 되네. 로그인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뭐요? 인증? 인증을 해야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로그인 인증 보자. 보자. 아, 그래. 자 일단은 여러분 아까 코팅이 말한 것처럼 그걸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 탁탁탁 나오는데 일단 이게 빨리 안 되니까 루저하니까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회수 봐봐. 야 조회수 뭐야 아니, 이 새끼. 이게 구독자 봐봐. 구독자 이걸... 비해서 조회수를 봐야 돼. 3.69만인데 요즘 행보 보면 거의 다 10만 달. 와 외질이라 했던 현상이 지금 제일 높죠. 나는 소련 유튜브를 좀 분석해봤는데 예. 진짜 편집이랑 조회 그 제목 깔끔하게 정해. 아 썸네일이랑 썸네일이랑 혹시 편집자로 저한테 넘길 생각은 없나요? 친동생이래. 아 친동생이야? 예. 와 지금 보면 이게 솔직히 랩하는 것도 올렸는데 2주에 28만에 구독자가 왜냐면 구독자에 비례를 해야 됩니다. 네네. 3.69만인데 올리는 것보다 10만 달이가 넘어요. 네.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구독자가 448%고요. 그리고 조회 그 저 버는 돈이 387%. 제가 그때 봤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비글즈 들어가기 전에 우리 2개월 전 이때 만들었나요? 네. 비글즈 들어와서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네네. 와.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비글즈 하기 전에
유튜브를 안 했어요. 예. 네네. 이제 하고 나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다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왜 기노다라 마이너즈는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는 왜 유튜브 만들 생각 안 했고 왜 비건즈 들어와서 유튜브 만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게임에도 못하고 방송도 못하다 보니까 예. 방송을 잘하려고 유튜브랑 같이 하면 어차피 망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예. 안 했던 거고 이제 형님들 도움도 받고 비건즈 형님들 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게임이 예. 없어요. 예. 게임이 없어. 예. 게임이 있는데 예. 보라밖에 안 올려. 보라밖에. 네.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조회수 이거. 말이 안 되는 구독자에 비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씨? 선집자가 잘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수익구조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벌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600만 원, 700만 원 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1400만 달에 1400만, 1500만 정도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얼마 줘? 저는 그 요거 유튜브 수입 다 주고 월급 200만 원. 어? 월급 소리야. 월급으로 200만 원 주고 이것도 다 주고. 아 진짜? 아니 이걸 다 준다고? 친동생이야. 아 다 준다고? 네. 야 이거 못해도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냥 동생이라 가지고. 와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다 철구가. 예. 왜냐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철구가 진짜 사람 한 명을 개가 천수 시켜줬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10% 때릴 생각 없어요? 아 진짜 이거는 맞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야야. 예? 네가 턱형이야? 아 죄송. 아저씨야, 100%도 씨발이야. 100%도. 야, 소룡이 진짜 대박입니다. 유튜브는 확실히 진짜 제일 진짜 반사이익을 많이 본 게 지금 수익이 두 배로 올랐잖아요. 예. 그게 지금 대단한 거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은 아마 2천만 원 이상씩 벌 거예요. 얘는 이제 별풍선 이런 거 필요 없어. 유튜브가. 그치. 유튜브가 더 커질 거야. 근데 이쯤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런 게 있거든요. BJ마다 나는 유튜브에 좀 더 힘 주고 아프리카는 좀 덜 주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나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시청자 고정치를 늘리는 거다. 아니면 유튜브로 구독자를 이렇게 늘리는 거 어떤 게 비중이 큰가요? 저는 지금 방송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예. 방송을 더 잘해가지고 형님들한테 그냥 도움되고 그냥 팬들한테 재밌게 보여주고 방송 결론 말하라고 유튜브야 넌 뭐야 이 개새끼 아프리카 결론 아프리카 이씨발이야 아프리카 예. 역시 민심 잡을 줄 아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 수는 아 시청자 수 같은 경우도 어제 만다리 이거 아까 그 아프리카 그 로그인 한테 거기 들어가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들어가면 보이지? 보이는 거 있는데 통계 맞죠? 시청자 수 구방송 통계 자 구바소 통계 와 이거는 아니 잠시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거를 18월? 8월로 합시다 8월로 해버리면 딱 나오거든요 8월 1일부터 아 31일 네, 네 맞아요 자 31일 날 이때가 비글즈 들어왔나요? 언제 들어왔죠 우리가? 이때 제가 8월 한 중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8월 중순인데 지금 보시면 29일 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단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제조 9월 달을 봅시다 9월달 이때 보면 거의 다 뭐 29일 8월달이야 9월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9월달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9월달 30일로 하고 자 이렇게 우와 잠시만요 밑에 봐야 돼 와 왜 7천 2,000. 와, 이렇게 돼도 좀 많이 됐지 않나요? 원래라면 저는 한 저녁에 방송 키면은 100명에서 200명, 많이 보면 네, 300명 맞아요. 봤었어요. 시청자 수는 이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10월달이 중순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아, 요즘에 2, 3,000 계속 찍잖아. 그래. 봐봐, 지금 보면 개인 방송이. 아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천 달이 이렇게 냈는데 지금 폭발력이 있어요. 4,200명도 찍고 3,700명도 찍고 어떤 날은 8,200명 어떤 방송에 따라서 8,200명 찍고 이렇게 폭발력이 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네네. 유동들한테 이름이나 얼굴을 알린 거. 네. 그게 진짜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소룡이라는 존재가 유동들도 이제 알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10월 달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10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지금이 오늘은 며칠이죠? 17일과 16일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와 잠시만요. 아 이거는 우리 비글즈고 네. 4,000명, 3,000명, 1,800 이제 기본 거의 보면 3,000명이야. 3,000명이네. 3,000명까지 보면 와 11,000명 시청자 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배 이상은 뛰은 것 같아요. 두 배 이상 네, 뛰었다. 네, 고정 시청자분들이 원래라면 한 300명이라고 치면 한 600명? 그냥 밥만 먹었을 때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왜 늦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이 씨발이야! 아니, 그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형이 오늘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침에 잠들었어. 아, 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와, 이 소리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개떡상했네. 개떡상했네. 마지막 남순이. 아, 저는 제 통계 봤어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자, 남순이 보자 한번. 난 솔직히 남순이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내가 봤을 때 니꺼 쪽쪽 빨아갔어. 오? 아, 잘 빨았죠, 예. 자, 남순이 한번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현재. 자, 잠시만요. 캠 서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자, 진짜 남순이 형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저기 이제 몇 달 쉬었을 때. 어, 몇 달 쉬었을 때. 몇 달 쉬었을 때. 전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뭐요? 방송 잘하는구나. 이 새끼 면도까지 안 했구나. 대단하구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수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철구동의 일명 낙수 효과로 시청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BJ다. 맞죠? 이 수득이.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어, 네. 그러나 코트의 새치어로 남녀강 타이틀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어? 좀 약간 나락 시절을 보면은 평균 시청자가 좀 이제 와. 뭐 4,5천? 4,5천 이렇게 봐야 돼서. 보면 아. 왜냐면 요즘에는 어, 줌이 안 돼요, 이거는. 줌이 안 돼.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그 나락질, 아, 네. 나락질 한다. 그 뭐냐? 그 보인대. 비글저 하기 전에 4,5천. 근데 만 달이 못 넘은 적이 손에 뽑힌다. 그냥 이렇게 아, 생각하면 돼요. 비글 전에는 4,5천이고, 비글저 후에는 그냥 만에서 2만 명 사이. 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천, 7천, 만천, 7천, 5천. 이때도 살짝 많은 게 아니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평균 봐야 돼요. 평균. 평균 봐야 돼. 이때 그리고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예. 근데 왜냐면 나는 이런 게 커요. 남순 씨가 이때 4월 달 이때 통계를 보잖아요. 네네네. 이때 남순 씨는 내가 아 정말 방송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 들 때였나요? 네.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 좀 방송에 열의가 좀 없었죠. 열의가 없었다. 네. 만 명을 찍든 못 찍든 그냥 가자 그런 마인드. 아, 근데 자존감도 살짝 떨어졌었고 맞죠? 아, 그냥 내 심적으로 그런 거니까. 아니, 봉풀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심적으로 그런 거니까. 어, 여러분들 탑이 비하하지 마세요. 네네네.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방 보는 우리 유동이나 우리 또 팬분들. 자, 오른쪽 보면 확실히 지금 거의 다 보면 만 달이 못 지금 많은 거야, 그냥. 거의 와. 이걸로 보면 평균 15,000. 다 만 이상이야. 만 3,000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시청자보다는 난 최고 시청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람들은 평균을 보지 않아. 이 새끼가 오늘 몇 명을 찍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다 2만 달이가 떨어진 적이 없어. 그죠. 거의 다 보면 이때는 솔방이었겠죠. 9,600, 8,800. 네, 네. 근데 보면 거의 다 만 달이는 기본이고 거의 다 보면 2만, 3만, 4만, 2만 네. 8천. 이때도 솔방 1시간, 2시간 했어요, 그냥. 와, 대박입니다. 확실히 비글즈가 아니라 뭔가 남순이가 마음 먹고 나서 이렇게 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 비글즈는 맞아요. 비글즈는 맞아. 정확하게 나온다. 이때 20만 명 누적 시청자. 네네네. 근데 이때는 28만 명. 3.5배 올라간 68? 거예요. 68. 68만. 68만. 3.5배 올라간 거예요. 와, 정말 올라갔지. 일단은 콘텐츠를 잘 짰어요. 일단은. 맞아요. 누구의 세계라든지 그런 되게 좋은 컨텐츠를 많이 짰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잘한다 해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아, 맞아, 맞아.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뭔가 망했다, 아, 노잼이겠다, 노잼돌이 쳐버리면 또 위축돼가지고 또 안 되고. 그래서 팬들이 맞아. 여러분들이 채팅을 어떻게 쳐주는가 따라서 행보가 갈립니다. 거의 세 배네, 다 모든 게.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풍력의 변화. 아니 이거는... 개인 방송 왜 이렇게 안 켜? 아, 말해봐 형. 어? 개인 방송 왜 이렇게 안 켜? 맞아, 철국병 걸렸어. 아, 이거 팩트야. 그래요. 예전에 풍은 이거는 뭐. 나는 솔직히 그냥 딱 제 3자가 말했을 때 남순이 예전에 나 솔직히 남순이 제일 많이 재밌게 봤을 때가 혼자서 솔방 컨텐츠 할 때 누가 부르는 것도 재밌지만 혼자서 예전에 오마주 같은 거 있죠. 아, 네네. 네, 그런 컨텐츠나 그냥 솔방 하면서 시청자랑 티키타카 하는 컨텐츠 많았거든. 아, 네네. 근데 요즘에는 남순이도 약간 내병에 걸린 것 같아. 아, 고체, 누가 시청자를 찍어야 된다. 솔직히 철구병은 전염돼요. 어, 전염돼. 소룡이도 어제 만달을 찍고 더 내려가는 게 싫어가지고 방종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맞아, 여기서 어쩌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철구병이 걸리긴 했어. 강박증, 강박증. 네가 전파했잖아. 아, 뭔 소리냐. 자, 보도록 할게요. 비글즈 전풍력과 비글즈 우풍력. 와, 잠시만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중간에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중간에. 자, 일단 이때가 5월달이거든요. 야, 존나 이때는... 많이 봤네. 야, 미쳤다. 진짜 확실히 우리 남순이 팬님들은 진짜 남순이 이게 막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어때 풍력이 또라이급들이야. 진짜로. 이게 막 몇만 개씩 터져요. 그래.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6,800... 와, 근데 거의 차이가 넘사야. 없는데? 진짜로? 자, 또. 어차피 나락 시절이라 저거 점점점이 있어가지고. 아니, 비글주에는 방송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별명이 황족이잖아. 근데 라이브, 그거, 라이브랑 이런 거 보면은 좀 쪘지.
와, 이것도 이제 8월 1일부터 우리가 또 이제 8월 중순에 아마 비글즈 시작했는 것 같아요. 31일까지 6,6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들어서 5,700만원. 살짝은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와. 저는 여기다가 유튜브 수익까지 합쳐지면은 달에 1억 이상은 번다. 아, 뭐야. 1억 무난하게. 1억 3천. 무난하게 가죠, 무난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탑급 BJ답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풍력이나 시청자 수나 가장 평균적으로 딱 되는 게 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진짜 풍은 못 봤거든. 근데 유튜브는 뭐 좀 약간 뭐 평균에서 이하라 그래도 시청자 수는 또 잘 찍고 이렇게 혼합이 잘 안 되는데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잘 되고 풍도 잘 받고 시청자 수도 잘 찍고 뭔가 평균 프레임으로 항상 평균치로 가고 있는 BJ다. 와, 대박이네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유튜브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아, 남순 씨 생각은 어때요? 시청자 수가 어떻게 보면 10만 달이 아니 다 뚫렸어요. 예? 그냥 탄탄대로 싹 다 뚫렸어요. 아니 뚫린 게 아니라 너는 유튜브 진짜 어떻게 보면 200만 찍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청자 10만 달이 고정이 좋아요? 바로 10만 달이 고정이요? 1 아프리카 10만 달이요. 어, 진짜? 만약에 10만 달이라고 고정이면은 그게 낫지. 아, 진짜? 10만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꿀빠름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지원 그 에튜브님이 했죠? 나 애튼이. 아, 진짜 일 잘해, 그분. 자, 비글즈 유튜브. 야, 잘 찍었네, 개새끼야! 오, 100만 넘게. 저 뭐라 안 했는데요? 야, 잘 찍었네. 잘 찍었어요. 네. 자. 아, 근데 편차가 좀 심하긴 해. 편차가. 조금 편차가 있는데, 잘 찍었어요. 야, 씨발, 저 두 번째 영상 봐라. 순... 야. 와, 야. 근데 개새끼, 이거. 야, 야, 그 밑에 봐, 그 밑에. 야, 아름이랑 저번에 와, 했던 거 있잖아. 왜 네가 더 가져가, 이 씨발려나. 좀만 줘. 아이, 몰랐죠. 같이 나눠서 네. 올리자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와, 확실히 썸네일 진짜 선댄다. 근데 와. 안 누를 수가 없다. 편집자가 잘했지.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나눠서 이날은 누가 올리자 몰아주 했으면은 안 했을 텐데 시발 누가 다 선점하는 효과니까. 아, 그렇죠. 확실히 남순이 유튜브는 진짜 와, 진짜 나쁘지만 하네요. 이래서 편집자는 여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BJ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 철고코인 다서 미지 떡상했음. 하지만 그러면 뭐함. 주기적 진텐 입구다 나주 구조로 다 깎아먹음. 천국보게 걸어서 기지까지 고정 2000달러로 아, 얘기야. 시발, 그리고 다시 철골이 타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때가 여행방송이지 않나. 남순이도 근데 그게 있어요. 예. 그 게스트 강박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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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근데 오라비제이가 좀... 다 그런 것 같아. 오라비제이들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시청자수 찍으려면 솔직히 누구 합방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 생각도 안 해도 되고 누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때 한 명이 있는 거랑 두 명이 썸네일 있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진짜 수가 올라가는 달라, 그게. 달라, 달라. 그래서 나도 이제 합방만 하려 했던 건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혼자 솔방을 하면서 청자 수를 찍어야지 뭔가 팬들도 뭔가 봐주면서 유동들이 아, 이 새끼 존나 재밌는 새끼다. 뭔가 어울리는 거는 솔방만 한 게 없어. 속,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솔방이 좀 그 방송 능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아, 그런 맞지, 거 맞지, 맞지, 맞지. 그렇죠. 맞지, 맞지. 솔방이 중요하죠. 자, 감사합니다. 와. 아니, 또 이게 끝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 다 봤나? 다 봤어요. 자, 아, 형도 거의 득이네, 형도. 잠시만,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조과 하나. 철구요. 예? 야, 근데 저도 유튜브 편집자 구하겠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BJUMMM 숫자 5 카톡 좀 주세요. 아, NS샵은 제가 말 안 하는 게 그때는 닫고 있었어요. 비글즈 하기 전에. 그래, 막 열어가지고. NS샵도 하잖아요. 이번에 열었어. 이번에 그거 하라니까 있다가. 형이 아이디어 준 거 하면 너 대박 날 것 같다니까. 아, 맞아, 맞아. 무조건 해. 자, 일단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일단 중간 결산 우리 행보들을 봤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했죠. 솔직히 아까 전에 좀 약간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무상인지 모를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못하게 네.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해놨어요 태현이한테. 그거 제가 다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여러분들 일단 못하게는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해놨거든요. 네. 일단 오늘 솔직히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거 너무 힘든데 누구는 안다고 눈치 보면서 아 다 안 나가네 그럼 안 나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진짜 나는 너무 힘들고 비글즈를 하면서 뭔가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쏟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예.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진짜 힘든데도 있었어. 근데 다음 방송 때 진짜 못하겠다? 그거 없어요. 계속 가야 돼. 또 3개월간은. 네. 진짜 한번 생각 거의 다 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오해스 방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무조건 나만 있는다는 마인드죠. 예? 휴장은 뭔가요 그러면? 네. 형도 선택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조건 나만 있는 조건 하나? 표정이 좀 달라. 우리는 다 이익을 봤는데 본인이 이익을 못 봤잖아. 아 이득이라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해체하고 싶습니다. 너 아직 못 봤는데 이건 또 있어. 근데 예? 이 새끼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 약간 좀 약간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해요. 저 근데 예. 이 새끼가 미친 짓 할 때 살려줄 수 있어요. 저는 이 새끼가 미친 짓을 하면. 근데 미친 짓을 요즘 못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래, 옛날 그 느낌. 옛날 감성으로. 그래서 이 새끼가 계속 그 시청자 싸게 하고 있지 않나. 자 일단 OSB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 그냥 나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아 오케이 예 왜냐면 팬들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서 우리는 방송을 하겠지만 보는 사람 시청자라서 일단은 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말할게요.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나는 자 찐텐으로 감정 상한 사람이 이 멤버 중에 한 명 있다. 하나 둘 셋 아 형은 왜 안 들어? 아 저는 아니, 없어요. 아 오케이 그럼 아 잠시만 다 없어요? 없는데요? 이걸로 아 제가 들은 거랑 손으로 할게요 저는 예? 네, 손으로 할게요 진짜 없어요? 네. 나는 없어 어? 있어요 누구? 있다고요? 예 자 말해야 돼? 아 맞아요 그러면 아. 어떤 점이요? 말해보세요 아니 콘텐츠를 제안했는데 씨발 왜 까세요 개새끼야 아. 밤새 생각했는데 아니 말해보세요 아 누구요? 뭐요 나? 오늘도 생각한 게 있잖아 그치? 아 맞아요 말했었어 오늘 것도 같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까는 거야? 짜면 까고 짜면 까고 아 남수년 컨텐츠 왜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자 까는 게 아니라 저 말씀드릴게요 네. 까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는 내가 그린 대로 있는데 좀 다르다? 그러면 아싸리 안 하는 게 맞아 그건 맞아 왜냐면 탓을 하게 돼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진짜 내가 해가지고 둘이 의견이 다른데 이걸로 갔어 그러면 망하잖아? 그럼 탓을 하게 돼 둘이 하면서 졸 맞다 그러면 하는 게 맞지 둘이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해가지고 다 다른 생각인데 좀 약간 편의를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했다 그럼 망하잖아요? 그럼 아 이 새끼 때문에 망했네 아. 괜히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합니다 존나 이쁜 봤잖아 거의 따라가요 왜냐면 얘 감이란 게 있으니까 거의 따라가죠 그럼 우리가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철구 컨텐츠랑 남순이 컨텐츠 중에 뭐 철구 컨텐츠면 O 남순이 컨텐츠면 X 어떤 게 더 좋다 우리끼리 아 그래. 좋아요 씨발 아 진짜 둘 다 고개 숙이고 아니 이거 약간 의상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숙이고 아 진짜 투탭 부리지 마세요 아니 아프래 철구는 이응이고 남순이는 넥스야 컨텐츠 하나 둘 셋 너무 안 돼 나는 없으니까 해야지 아 해야지 아 그래 오케이 끝 이 질문이 없으면 짠 걸 모르니까 그렇지 됐어요 올리세요 됐어요 네 다음 방송으로 보세요 누구예요 아 누구의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아니 그럼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예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컨텐츠는 남순이보다 저죠 맞아요 예 맞죠 감이란 게 있는데 예 그렇죠 맞아, 근데 이 형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하긴 했어 맞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여행방송 때문에 약간 남순이 살짝 신뢰가 떨어져서 그러지 앞으로 할 게 또 많아요 맞아 남순이랑 통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전 남순이가 대단하게 말하면 신선함이 있어요 네 존나 신선해 나는 근데 뭔가 컨텐츠가 나오면 뭔가 약간 구식적이고 뭔가 예상이 되지만 시청자는 보장하는 컨텐츠 그런 거고 신선함은 얘예요 너무나도 잘 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감탄한 날이 또 와요 맞아 네. 계획성과 즉흥성 뭐 이런 거 신선함이 복불복이 크니까 나도 이해는 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약간 좀 이제 비글즈가 계속 가려면 뭔가 우리끼리 뭔가 정치질을 하건 아니면 혹은 뭔가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 서로가 어느 정도 디스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맞잖아. 맞아요. 나는 근데 이제 느꼈어. 그 여행방송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뭔가 이제 대가리 숙여보세요. 나는 남순이가 눈치 보인다. 이거 가져가세요. 형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왜냐면 남순이가 성격이 좀 약간 불 같긴 해. 네가 있어? 다 있어? 네. 남순이가 눈치 보인다. 하나, 둘, 셋. 아, 형은요? 이게 내가 볼 때 다 오야. 정말. 다 오야. 근데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요? 왜냐면 좀 무서워요.
솔직히. 뭐가? 그러니까 좀 무표정이 좀 많이 무섭긴 해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저랑 같이 살았을 때는 이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뭐랄까 좀 아무래도 좀 위치에 따라 사람 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계속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 됐건 이 눈빛이 지금 개소리예요. 같이 살 때도 이 눈빛 계속 보냈어요. 맞잖아.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됐어요. 아니라고? 저는 전사체로 발견됐었어야 됩니다. 아, 저 똑같아요. 아, 그때 이런 것만 안 했지. 제가 느끼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예. 좀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성격 워낙 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좀 족구도 해야 돼요, 이거. 예? 족구도. 족구 눈치를 본다, 안 본다. 아유, 아니.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갑시다. 나도 왜 찜탱이 나왔지? 저도 이거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왜 찜탱이 조금 나오냐면은, 나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조금 찜탱이 나와요. 맞아. 알겠어, 보도록 하자. 합리화는 아니고, 성격 들어온 건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찜탱, 그냥 찜탱? 찜탱 부분 말하는 거지, 지금. 네네. 오케이, 찜탱 부분. 다시 질문 제대로 해줘. 질문을 제대로 해줘. 마찬가지로 족구 눈치 본다 안 본다? 찐텐으로. 찐텐 나오면 하나 둘 셋. 아 뭔데 씨발이나 뭔데 말해봐. 이런 거야. 저기 진짜 족구한데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잘했는데요.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찐텐 부려버리면. 제 입장에서 원래 이런 거 안 느꼈어요. 얘가 찐텐이 뭔지 나는 얘기해 찐텐이 뭔지도 솔직히 몰랐었어. 근데 예전에 우리 뭐 좀 10만 달이 넘었을 때였나? 그때 이제 24시간 방송했을 때. 그때 약간 내가 좀 이제 먹토 좀 이런 느낌으로 내가 먹토 1호분이 좀 드립을 딱 치니까 그때 그럼 나가세요. 너 똑같이 포토볼 할 때냐 그럼 아니, 그거를 그냥 처받아치라는 거야 얘는. 아니야 나 그때 약간 좀 좀 무섭다. 아니죠. 왜냐면 그 갑을 필살기잖아. 그럼 나가세요. 이게. 근데 나는 형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의 그걸 받았어. 이 형이 언제 찐텐을 부리냐? 따였을 때. 진짜 따였을 때. 눈치 존나 보여.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떤 거냐면 약간 아 진짜 눈치 존나 보여. 말도 안 하고. 왜 여러분들 나 방송 끝나서 말이 빨라져요. 맞아. 방송 끝나고 핸드폰만 존나 보여. 왜냐면 내가 어떤 점에서 열받냐면 근데 솔방에서 따여. 그러면 필살기를 꺼내놓기 몇 개가 있어. 중대만 풀어라든지 외제를 부른다든지 외제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폭발한다든지 필살기가 있는데 한방 중에 따였다? 그럼 어떻게든 텐션으로 다시 따야 되는데 멤버가 그걸 못 받추면 존나 받쳐. 맞아. 찐텐 나온다. 뭔가 이제 서로 흥분해가면서 뭔가 다시 따야 되는데 멤버가 못 받춘다? 그러면 진짜 찐텐 나와요. 그런 게 있어. 저도 몇 번 봤어요. 나는 아직 못 봤네요. 몇 번 봤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다 생각을 다 정리하셨나요? 네. 왜냐면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획 어떻게 보면 오늘 솔직히 한 명이 나가든 두 명이 나가든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멤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좀 약간 나갈 때 뭐 욕하고 뭐 이제 비하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그냥 바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나는 솔직히 이런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말 나오니까 차라리 개인 방송에서 이게 좀 걸로. 더러워서 나간다기보다 조기졸업 같은 느낌. 그렇죠. 서로 진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심 같은 거.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수장한테 할 말이 있나요? 다들 한 명씩? 뭔가 좀 궁금한 점이나 이제 앞으로 뭐 비글즈를 뭐 이제 계속 할 거지만 뭐 앞으로 뭐 고쳤으면 좋겠던 점이라든지 아무거나 뭐 꼭 수장한테만이 아니라 멤버들한테도 멤버들 뭐 있나요? 코트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창현 형을 싫어하지 않는데 솔직히 창현 형을 자꾸 이렇게 견제하듯이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창현 형 욕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형이랑 뭔가 좀 캐릭터가 솔직히 창현 형이 원년 멤버이기도 하지만 뭔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철구 없을 때 솔직히 이 중에서 약간 제일 아무래도 제일 큰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좀 뭐랄까 형이 우리랑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창현 형님? 중요한 거는 가까워지려면 너랑 저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사적으로 만나잖아. 방송 끝나면 단톡방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적으로 만나? 친해질 거면 방송 쪽으로 만나지 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지 니들이. 그리고 나는 형된 입장이라서 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동생아 뭐 밥이나 먹을래? 진짜 맞는 얘기야. 그래 방송 쪽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무 맞는 얘기라서 친해지지 맙시다. 장난이고 근데 이런 게 재밌어 나는. 저는 그래요. 자 그러면 소령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멤버긴 하잖아. 네가 인턴이지만 뭐 형들한테 궁금한 점이나 뭐 이제 말할 거 있어? 남순형. 남순형. 할 말 없어. 오케이. 왜냐면 남순형이 최근에 이제 여행 방송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형이 잠을 많이 못 자시고 타이레놀 많이 드세요. 보면은 맨날 타이레놀 먹고 계시고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수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걸어보셨는데 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남순이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내가 딱 얘기할게. 네가 얘기해줘. 타이레놀을 먹는 이유. 아니, 어? 타이레놀. 이 면상으로 타이레놀 나와 이 새끼야. 타이레놀에서. 얘기 딱 얘기하고 싶은 게 같이 좀 부담감 좀 같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개개인 멤버들한테.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던 싫던 뭔가 조금 노력을 같이 겸허해보고 욕 먹더라도 같이 이게 좀 해야지. 가끔은 조금 너무 내려놓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소룡이 얘기가 뭐였냐면 너무. 부담감이 심하다. 스트레스가 많아. 맞아. 지금 그게 표정 같은 데서 많이 드러나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비글즈가 아닌 이제 그냥 남순이를 바라볼 때 남순이 걱정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이. 그리고 뭐 하나 또 풀자면 이 새끼가 매니저한테 불어요. 이 새끼. 그게 뭐예요? 야 개새끼야! 그 말하면 안 돼! 갑질을 하려 될 수 있는데. 너무 장난이야. 아니 이거는 근데 뭐 여기 개개인한테 풀 수는 없으니까 내 직원은 내 직원한테 하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이 망하잖아요. 직원한테 다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직원과 BJ는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매니저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버리면 안 되고 어때 매니저랑 같이 컨텐츠도 연구를 하고 방송 어떻게 할지 매니저도 소스로 넣고 그게 매니저거든. 스트레스 방송 스트레스 같이 받아야 돼 매니저랑.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제 방송 끝나고 혼내라 혼내려면 왜 우리 앞에서 혼내냐 그런데 사실 너무 솔직히 이건 모든 매니저가 마찬가지야. 약간 매니저들은 약자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어. 그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움된 얘기라든지 이렇게 뼈가 와닿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적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야 삼아 컵이나 갖고 와. 이게 우리 집에서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소련이가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24시간 우리 집에 두 번 했잖아요. 장난이라고 씨발년아. 컵이 갖고 올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생각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나가면 끝이잖아요. 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예 그래요. 지금 아까 PPT를 받고 여러분들 뭐 특가실을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이 되면 득이 있고 득이 되면 실이 있어요 항상. 아, 맞아요. 예, 그냥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가더라도 어떤 크루를 가든 여러분들 정치질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 한 명 두 명 나가면 저도 이제 멤버들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넣어야 될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치질인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진짜 부담감 없이 진짜 나는 여기서 비글즈에서 나는 못하겠다. 오케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약간 아프리카 좀 룰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대가리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크로마키를 치고. 아, 오케이. 진짜 남으면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거고, 몇 명 나간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진짜, 나 비글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바로 떠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방제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름씨. 예.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나는 근데 소령이는 꼭 필요해. 아 너의 소신 말아? 아 소신 말 하겠습니다. 근데 왜 고개 끄덕끄덕? 당신 안 말해줘서 삐졌나요 혹시? 아 아니 저도 솔직히 코통도 필요합니다. 아 남순이 성대도 필요하죠. 아 성대씨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아 맞아. 진짜 잠시만요. 불만이 없어요. 아 불만 없어요. 아 말을 못해. 있어요. 아 있어요. 잘해. 진짜 다 말해야 돼. 아니 아까 다 말해. 뭐 어떤 거? 없어요? 아까 다 말했어 나는. 오늘 같은 말 뭐 연락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연락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강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모였으면 좋겠다. 아 좀 아씨. 바꿀게요 죄송해요. 아 형 왜 그래? 그래 아 형 저격 방송 아니라니까 이거. 멤버들 다 모르고 있었어. 자 만약에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이 여기 앉아 있을 거잖아요. 예. 만약에 나간다. 뭐 우리가 다 나갔거나 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나갈 일이 없죠. 다 왜 나가요? 아 만약을 얘기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계속 여기 남아 있을 거고 당신 질문만 있지. 하니까 만약에 다 생각을 내가 입힌 건 아니지만은 뭐 다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나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다 나간다고 하면 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고 안 짠다고 가정. 근데 만약에 안 짠다 해서 다 나갔어 혹시나. 네네. 그러면 비글즈 파이브 해야죠. 갑자기 우리 지금 보고 파이브 해야죠. 아니 나 근데 할 말 있어. 할 말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내가 좀 참여를 많이 못 하잖아. 솔직히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도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이 감을 못 따라가겠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너무 틀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네가 필요하면은 불러서 갖다 써라 라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끌고 와서 했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내가 난 못 어울리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충분히 솔직히 나 없어도 이 티도 안 나고 뭔가 방송을 했을 때에도 시청자도 다 잘 나오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들도 나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처음에 너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필요하면 하지만은 네가 필요 안 하면 나는 그냥 안 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내 입장은 이거야. 네가 필요하면은 남기고 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나 보냈으면 좋겠어.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면 할게요. 아 맞아 똑같아. 네, 다 똑같은 마음이야. 아 진짜로. 철구 하나 바라본 거지 누굴 옆에 사람 본지 뭐야 이 새끼. 본 적도 없어요. 제 입장은 나 솔직히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네.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당신이 갖다 쓸 게 있으면은 쓰시고. 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창현이 형 생각을 해봐.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창현이 형 보고 아 창현이 형 필요한 존재야. 아니다 필요하지 않아. 이게 말하는 것도 자 정치를 될 수 있어. 이래버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남겼어. 그럼 다른 멤버들도 똑같이 가야 돼. 그냥 필요한 나도 똑같이 필요하면 있고 필요하면 보내라. 이렇게 돼버리면 난 누구 한 명은 보내고 누구를 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역전을 치르지 큰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솔직히 다 필요해. 근데 내 생각은 왜 이거를 하는 거냐면 진짜 아싸리 왜냐면 비글즈가 여기서 한 명 두 명 빠져도 비글즈는 돌아가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소름이 없다고 비글즈가 안 돌아갑니까? 시청자는 떨어지고 재미는 살짝 줄을 수가 있겠지만 돌아가긴 합니다. 코트가 없다고 안 줄어드나요? 예? 다 누구나 대체할 만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돌아가긴 한단 말이야. 근데 멤버들이 과연 비글즈에서 득이 없는데 자기 생각이 항상 아 비글즈 왜 부르지? 너무 힘든데 아 또 가야 되네 하면서 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나오고 점점 이제 감정만 쌓여가고 그럴 바에야 지금 딱 2개월 3개월 어쩌면 크루 활동 딱 중간 정말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시점에서 일단은 그냥 개인 판단 개인 목 그래서 진짜로 그냥 탈퇴 아니면 시청자들이 비난하면서 뭐 왜 나가냐 이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조기조롭 같은 느낌 예 맞지. 박수를 치면서 예 오늘 기회 아니면 3개월 4개월 또 계속해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나 이걸 궁금한 거 애들한테 네. 좀 물어봐도 돼? 응.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누구를 형을? 나 컨텐츠 할 때 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네. 없어요. 필요 없어? 네. 너는 어때? 자 그러면 잠시만요. 처음에는 형이 이 얘기했을 때 유유 나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섯 번 거절했거든요? 들어와달라 했을 때. 아, 그러면 네.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선택은 내가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 탓을 하기보다는 자 잠시만요. 그러면 형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형이 대놓고 앞에서 뭐 나 필요한 것 같아 이래 버리면 당연히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잖아. 머리 박으세요. 자 드세요. 아 우리 들고 아, 너는 들어야지. 들고 자 비글즈에서 어디 갔어? 어 이거 아 너 들어 비글즈에서 창현이란 존재 필요 없을 것 같아. 창현이 아 이렇게 하자. 비글즈에서 창현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아 정치지 아닙니다 솔직하게 창현이는 비글즈에서 필요한 존재다 하나 둘 셋 솔직하게 해! 자 알겠습니다 들어요? 예 그럼 이거 다 한 번씩 하죠 그러면은 다 하자 다 한 번씩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근데 자주 이게 너무 정치질러. 자, 여러분 정치질 아니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개인 방송 커가지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다 한 번씩 하죠. 정치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소룡 대결해 봐보세요. 자, 이소룡 비글즈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자, 오, 알겠습니다. 어, 대결 드세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자, 코트 대결해 봐보세요. 자, 코트 비글즈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맞아. 어, 제가 내리세요. 야, 다 위에 결과가 나오네. 다 개인 방송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남수. 비글즈에서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잠시만, 씨발. 야, 내리세요. 자, 성태.
자, 머리카락 잡고 선택은 비글즈에서 필요한 존재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케이. 이거는 야, 잠시만. 아, 장난치는구나. 아, 야, 진짜 진짜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이죠. 어, 자기 생각이잖아. 장난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금 씨도 예. 하세요. 근데 이건 수장이니까. 야, 수장이야. 수장이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 자. 해보세요. 한 번쯤은 수장을 한번 트레이드 해보고 싶다. 솔직하게. 아, 하나, 둘, 셋. 내릴게요. 오케이. 아, 이런 조합이구나. 에이, 한 명은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존재가 없어요. 아니, 한 명은 진짜 내 동갑이라고 무슨 했다. 동갑이라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목 씨 다 마음 정하셨나요? 네. 정했나요? 정했고 네. 정했나요? 저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형 이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렇지. 게 형이 비글제 남고 싶으면 남는 거고 왜 우리를 의견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형이 계속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냥 뭔가 내가 변두리에 계속 있는 게 그런 것 같아. 아. 형 생각을 말해야지. 어, 생각을. 아, 근데 자, 잠시만요. 이거 담배 필 때 혼자 나갔어요. 왜냐면 둘이 말 맞춰가지고 나갔거든요. 같이 하자. 같이 자. 이게 아니에요. 웬만해서 저 담배 안 피고 싶었는데 빨리 갔다 오세요. 좀 괜찮아요. 분위기가 험악해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아. 예, 미안합니다. 말씀 하나만 말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24일날 코로나 풀려서 거리물이 망하죠. 네.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시나요? 어떤 거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네. 왜 비글즈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 아니라 제가 얘기해서 그런 아. 거잖아요. 야 그럼 너 설마 잠시만요. 제가 전제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24일날 뭐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남순이 생각 이건 거 같은데 어 이제 나 어차피 난 거래노래방 있으니까 아 이제 비글즈 어 빨갛고 빨았다. 아, 필요 없다. 아,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야. 나는 비글즈가 주워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단순히 철구가 들어와서.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나는 솔직히 뭐 실선비가 될 수 있고 방송 노잼 매트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내가 마카오철 사건도 터지고 그 이후에도 언급해 준 게 창현영 뿐이야. 어, 창현영 항상 거리노래방에서 잘될 때도 했어요. 어, 나 항상 이제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했었는데 근데 먹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거는 죄송해요. 그거 왜 올려? 너 오지게 먹었잖아 이 개새끼야. 너는 근데 그 윤마 거 왜 안 내렸어요? 역시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올려가지고 계속 또 아직도 영광 없어서 창현 여친 윤마 일본으로 나오잖아요. 당신 때문에. 아, 죄송해요. 그 썸네일 누구로 나온 줄 알아? 니 짤하고 내 거하고 이거 짜장면 먹고 있는 거 그걸로 존나 나와요 개새끼야. 미키티리도 아직도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당신은 멤버를 뽑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존나 예리하다 이거. 어. 다 각자 원해서 뽑은 거잖아. 그렇게 싫다 했던 멤버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진짜 이게 그거니까. 네 멤버 제가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나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약간 좀 판단을 처음에 아 이 사람 본 게 맞나 했던 게 성태였어. 아 맞아. 그다음 게임 혼자 게임 BJ였고. 맞지 맞지. 그다음에 성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팬덤을 가진 한 명의 BJ니까 괜히 들어와서. 아, 내가 성태를 아, 어떻게 보면 큰 만큼 독이 될 수도 있잖아. 아, 독이 된 선배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성태를 못 살려버리면 또 비교에 들어와서 괜히 또 이제 비교에 들어와서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방송범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욕을 더 먹을 텐데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 근데 성태 없으면 진짜 비글즈 망해. 오디오 80% 담당이 성태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아, 성태가 비글즈 진짜 뽑은 게 신의 한 수다. 어, 신의 한 수. 예. 네. 자 일단은 코트형 들어오면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도 좀 이제 누가 나가든 간에 한두 뭐 한 명이 나갔고 두 명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가면 그냥 박수 쳐주세요. 아, 멤버들끼리도 남는 사람들은 으쌰으쌰 한번 삽시다.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방제 좀 바꿀게요. 아, 예. 10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10만이 안 된다. 자 어차피 시작하자. 아 야 시키면 그래도 9만원쳐. 아 왜 간다는 마인드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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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거예요. 아 분위기가 생각했던 거 좀 많이 험악해진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콜마키스한테 뒤가 다 있겠죠. 그런데 나가는 사람 눈치 보다가 나도 나가야지 그런 거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 생각대로 하시면 어. 됩니다. 자 이거 치면 10만 찍어요. 자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왜냐면 이제 2-3개월을 했고 각자가 어떻게 보면 비글즈라는 컨텐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성과 비글즈를 하면서 득과 실을 제대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비글즈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자 치우자. 네. 네. 자.
의자 아예 바깥으로. 아, 의자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자 문을 열어주시고 저도 안 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안 봐야 되니까. 야 상마마 안 돼 있니? 의자 이리 줘. 예. 잠시만 몰카 짜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아, 안 짭니다. 안 짭니다. 예, 저도 진지하게 큰맘 먹고 결단을 내린 만큼 여러분들 진지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다 나와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와봐.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같이 하는 것보다 눈치 보잖아. 맞지? 서로가 눈치 보지. 왜냐면 나는 남았는데 한 명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 다 있네? 눈치 봐. 한 명씩 가도록 할게요. 다 나가고 부르는 사람 와서 있든 없든 한 명씩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가는 걸로. 맞죠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 모카하면 노잼입니다. 생일 모카하지 마세요. 왜냐면 또 생일도 아니야. 생일도 아니에요. 다 같이 하라고요. 나 한 명씩 하는 게 맞는 거긴 해. 아 그러면 그 결 족단 내린 대로 가세요. 아. 네, 물타기는 알아서 잡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게요. 빠르게 하려면 아, 같이 해요. 같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눈치 보자. 나도 눈 감을게요. 네네. 자 소리도 내려와서 저도 부금 소리 끄겠습니다. 부금 네. 소리 좀 크게. 네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 한마디 되나요? 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든 안 나가든 진짜 나가도 솔직히 방송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나가더라도 안 만날 거 아니잖아. 맞잖아. 네. 그래서 뭐 정치적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고 뭐 어디 크루를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 조금이나마 비글지 하면서 아 내가 왜 돌았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더 도움을 주는 길이에요. 남으면 좀 더 으쌰으쌰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죠. 네, 네 끝입니다. 네, 자, 한 명씩 나가나 다 같이 나가나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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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아. 네. 네, 이거 저희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나가게 되더라도 품은 드릴게요. 저는 제 의견. 아 아닙니다. 아 남수형 생일품. 남수형 나간단 말인데. 네? 어 잠시만요. 모르겠다니. 아니 아 모르니까. 아니, 한 말씀 하시겠어. 한 말씀 하고 네. 나가더라도 아, 생일 만약에 아, 나가더라도 품은 드릴게요. 생일품. 알겠습니다. 예. 뒤로 가주시고 자 갑시다 갑시다. 크로마키 여기 무릎을 꿇고 나갈 아 씨발 족구야 너만은 그러지 마라. 너만은 그러지 마라. 뒤로 가세요. 자 30초를 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29 28 27 26 25 24 23 21 22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1 1 0 자, 7, 9, 8, 7, 6, 5, 4, 3, 1, 1, 0, 땡! 3, 1, 1, 땡! 아 뭐야? 왜 그러면 되지? 주작이야? 진짜 나갔어. 주작이야? 솔직히 말해 생일 반이야? 아니.
뭐 이제 두과 실이 확실히 나눠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주작이야? 진짜 아니야? 그건 뭐야? 난 네가 나무라며. 아 뭐 이걸로 해서 내가 득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진짜. 진짜야? 응. 우리 앉았어. 응.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해서 나갈 사람 나가라 해서 그냥 나갔어. 남은 사람 남고. 야 이거 네가 주장한 거 아니야? 아 주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비글즈한테 미리 말한 게 없어요. 야 근데 소름이 왜 나가냐? 근데 그런 거겠지. 그냥 다들 할 만큼 했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김방송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에 나간 거겠지.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우결 올리는 거나 여자랑 나오는 게 오히려 조회수 잘 나오고 비글즈랑 올리는 거 많이 안 나오지. 족구는 철거 풀 영상으로 조회수 다 빨지. 소름이 같은 경우에도 막말 보다가 씨발레 이거 프레임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뭔가 붕 뜨는 거지. 그래서 나간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 그 뭐야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코트 형과 창현 형과 다시 뭐 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갔다고 여러분들 뭔가 욕하지 마시고 서로의 각자 생각이 있겠죠. 예, 이해를 하고 예, 제가 솔직히 한 명 두 명 나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다 나갔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코트 형과 없지 맞지? 진짜 갔어. 오케이 자 안정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냥 코트 형님 나 너는 아, 나가세요. 너무 충격인데. 너도 나가 이 개씨발 새끼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작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코태형과 창현형으로 다시 비그즈 새로운 판 짜도록 할게요. 멤버들이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아까 OX 할 때도 살짝 나왔잖아. 근데 그게 뭐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존나 충격인데 저 거짓말 아니라? 전 솔직히 여기서 득볼 거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얘랑 놀라고 온 거라서. 알겠습니다. 말 많아지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방종한다고? 좀 방종한다고? 어 얘기 좀 하고. 진짜 방종할 것 같은데? 어. 야 관계가 좀 약간 그냥 눌러. 눌러. 눌러 빨리. 눌러. 자 비글즈 우리 셋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니었잖아. 뭐? 여기 진짜 찐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야 딱 진짜로 나가고 싶으면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대본 못 받았어. 대본 없어. 이거 진짜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 왜냐하면 나도 비글즈를 너네가 무슨 대본이 있었니? 어떻게 보면 했고 없었어. 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두 명이 나 솔직히 한 명 빠질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뭐 생각이 됐으니까 뭐 내가 솔직히 붙잡아도 솔직히 그건 존나 웃기지.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한 게 아니고 진짜. 아 내가 왜 붙잡어. 여기서 뭐 갑자기 불러가지고 진짜 그거 좀 해달라? 아니, 내가 왜 그래야 없어. 돼? 애들 없어요. 어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로 눌러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